가자. 할 얘기가 있어. 너 뭐야?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너 무슨 짓을 한 거야?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그건 내가 할 소린데. 가. 가지 마. 내 앞에서 이 여자한테 명령하지 마.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습니다. 없어? 없어? 너 도대체 뭐냐? 어떻게 해야 내 말 들을래? 조민혁, 너하고 나 사이 알고 있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관계 알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라고! 말도 안 돼. 알면서 오빠하고 날 만나겠다는 거야?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지. 나 가잔다고 따라갈래? 이 꼴은 나 뭐고? 어쩔 수 없었어. 사장님이 억지로 시키면 몸이라도 팔래? 변해버린 네 모습에 내 기억조차 너란 걸 지우려 쓰나 보다. 우린 서로 서로 눈물 흘렸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내겐 행복이었다. 너는 내겐 하늘과 같고 그 안에서 사랑만 했던 그대로 사랑만 했던 그대로 가고 싶다. 사랑만 했던 그대로 가고 싶다. 자, 그럼 기사 12명 중 과반인 8명의 찬성으로 조민혁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.